안녕하세요, 닥터공고입니다. 집에서 DIY를 하실 때나 어떤 뭐 조경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주로 어떤 장갑을 끼시나요? 장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면장갑입니다. 얇은 면장갑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반코팅 장갑 안에다가 끼기도 하죠. 보통 장갑이 400g, 500g, 뭐 600g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면장갑은 겉면이 고무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기본적인 장갑이기 때문에 이 장갑을 끼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이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름을 묻는 부품을 만질 때는 이 면장갑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팅 장갑 같은 경우 오히려 오일이 묻을 경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면장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반코팅 장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무 피복이 입혀져 있어요. 가격대는 뭐 아까 면장갑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이 한 170원, 180원 이 정도 하거든요. 이 장갑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장갑 중에 하나죠. 삽질, 망치질, 꽃갱이질 할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물건을 들때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코팅 자체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견고하게 되어 있진 않아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거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코팅이 한번 되어 있는 제품보다 자, 이런 식으로 코팅이 두 겹. 자, 이걸 황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노란 코팅, 주황색 코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중 코팅 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리 낄때이 반코팅 장갑 끼고 유리를 끼지 않거든요. 유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코팅이 벗겨지면 유리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리 샷시 작업하면서 유리를 끼울 때나 뭐 어떤 무거운 거를 계속 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나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이 장갑 많이 끼시죠. 코팅이 두번돼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반코팅 제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대략 한 550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장갑이거든요. 아마 그 전에도 이 장갑이 있었겠죠. 그만큼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장갑 같은 경우는 손에 딱 달라붙는 장갑도 아니고 장갑이 그렇게 사이즈가 있는 제품들이 아니어서 이 장갑을 꼈을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장갑을 꼈을 경우 자, 이렇게 남아요. 사람 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장갑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교한 작업, 작은 부품 같은 거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니트릴 코팅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서 나의 손에 딱 맞게끔 사용되는 장갑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유한 캠벌리에서 나온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는 가격이 한 1200원 정도 합니다. 다만 많이 쓰시는 3M 제품과는 약간의 품질 차이는 있어요. 3M 제품 같은 경우는 꽉 조여주는 맛이 있거든요. 이 유한 캠벌리 제품은 그렇게 막꽉 껴진다 그런 느낌은 살짝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붕 뜨는 뭐 약간 보시면 약간 붕뜬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3M 장갑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하니까 뭐 가격이 뭐 많이 저렴한 편이죠. 1,200원이면 앞서 보여드렸던 장갑에 비해서 1,200원이면 굉장히 비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가격대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좀 빨아쓰기도 합니다. 뭐 세탁기로 돌리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손빨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까지는 해봤어요. 그래도 처음 낄때 세탁을 하고 처음 끼면 약간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세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조경 작업이나 뭐 파이프 배관 작업이나 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뭐 어떤 이삿짐 옮기시는 분들도 이 제품 사용하고 뭐 가전제품 설치하시는 분들,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곳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이런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장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로 긋게 되면 이렇게 찢어지죠. 자,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날카로운 물질이 이렇게 지나갔을 경우 이렇게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다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면장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나요? 자, 찢어지지 않죠. 아예 뭐 찢어지지 않는다. 아예 뭐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원단 자체가 장갑의 원단보다 칼에 굉장히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주로 이런 이중 코팅된 장갑을 끼고 판넬을 작업했어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곳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제품도 구멍이 나죠. 아무리 코팅이 단단하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날카로운 곳에 취약하거든요. 제가 이런 장갑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부터는 판넬 작업이나 날카로운 시트 작업할 때는 항상 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외형적인 특성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약간 둔한 편이며 가격 역시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게 보온 기능이 있고 내부에 원단이 이렇게 짜져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한 켤레 약 8,000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일본 회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이제 알아보던 차에 자 이런 3M에서 나온 장갑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에 비해서는 뭐 다소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에 노커 3 노커 3라고 써있죠. 이제 노커 3, 노커 5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게가 약 500g 정도인 칼날이 왕복으로 몇 번 스쳤을 때 이 장갑이 손상이 된다라는 등급 표시인데요. 이 레벨 3가 5번, 그 다음에 레벨 5가 20번 이상 스쳤을 때 장갑이 손상된다는 거거든요. 네, 노커 3가 보통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노커 5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장갑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장갑이 저렴한 건 아닌데 보시면 손상이 안 되죠. 손상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도 뭐 다 같은 장갑이 아니니까 한번 잘 보고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안전토시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인데요. 이게 헥스 암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팔 한짝에 9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팔에 끼우게 되면 가격이 18만원이 넘는 거죠. 이게 3M에서도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한 2-3만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써본 안전토시 중에서는 이 제품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최고냐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고리가 있죠. 고리가 이게 뭐냐면 옷에서 착용을 했을 때 옷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집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토시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 뭐 팔뚝 조임줄이 강해가지고 팔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 토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자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자 이걸로 옷에 이렇게 쬐어주면 이게 흘러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말려서 올라가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싸지만 안전하게 팔을 보호할 수 있다. 근데 이 제품이 굉장히 더워요. 바람이 통하지 않게 생겼죠. 더워서 아 좀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자 자 이렇게 해도 자, 상처 하나 없습니다. 상처 하나 없죠. 하지만 이게 비싸다. 하지만 날카로운 물건 만들 때는 이만한 게 없다. 내 살을 보호해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떤 공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정직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